이강의 3번 다시. 자이언티바이오틱은 항생제들은 a strong medicine, 아주 강한 메디슨 약이다. That부터 수시. Can cure as many as bacterial illness니까 많은 박테리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일단 소재는 항생제. 얘는 뭐를 치료하냐면 박테리아 질병을 치료한대. 그러나 그것은 걱정입니다. 자, 뭐가 걱정이냐면 it가 가져와. That 진주어. Many doctors prescribe powerful antibiotic. 많은 의사들이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것은 걱정입니다. 아, 그런가 봐요. Before 하기 전에 알기도 전에요. 뭐를 if부터 make 때까지. 자, if니까 인지 아닌지. 어떤 질병이 is caused 약이 되었는지 by bacteria or a virus. 박테리아에 의해서 약이 된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약이 된 건지를 알기도 전에 강력한 항생제를 prescribe 처방하다. 처방한다는 건 걱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항생제가 있는데, 자, 항생제는 뭐에 대한 처방이에요? 그렇지, 박테리아죠, 박테리아. 박테리아 질병에 대한 처방인데, 여기 또 바이러스도 있잖아.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어디서 약이 된 건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처방을 해주고 있다. 문제가 된다. 만약에 질병이 is caused 약이 된다면, by virus죠. 오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이 약이 된다면 항생제는 도움이 안 된다. 그죠? And, unneeded 불필요한 항생제지. 불필요한 항생제의 처방은 is causing 야기할 수 있다. 야기할 것이다. harmful. 해로운 박테리아가 to 하도록. to become resistant to medicine. medication. 약물이지. 약물에 저항하는. 저항하게 되도록 야기한다. 자, 구문도 좀 헷갈리니까. 자, cause니까 뒤에 to가 붙었는데. cause, 목적어, 플러스 두부정사. 해서 얘가 하도록 이야기하다.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다시 보세요. 무슨 얘기냐? 그 질병이 바이러스에서, 자,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의 근원이 바이러스인 거야. 그 바이러스면 항생제를 투여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다가 뭐라냐면 항생제를 투여한 거지. 항생제를 투여하면 어떻게 돼? 이 바이러스가 이 항생제에 뭐가 생기는 거야? 내성이 생기잖아. 내성. 내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게 변형을 일으키지. 그럼 이게 추가적인 다른 질병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내려간다. 하나의 바이오테크 회사는 is developing 개발하고 있다. 테스트 실험을 어떤 실험이냐면 may help put an end to this problem. 오케이. 일단 첫 번째, put an end to 무엇을 종식시키다, 끝내다, 종식시키다. 자, 이러한 문제를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어떤 실험을 개발하고 있다. 자, 이제 문제 하나 내겠지. 자, 여기 그럼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가 뭐냐, 이거야. 이런 문제가. 아까 그 위쪽에 보이는 65번에 worry랑 같은 거지, worry.
걱정스러움. 그러니까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지.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 방법은 말이죠. 그 방법이 여기 테스트죠. 사용합니다. 안전한 타입의 바이러스를. 자, 안전한 유형의 바이러스를 사용한대요. 때부터 걸음걸. 근데 이 바이러스가 actually 사실상 attack, harmful bacteria야. 해로운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안전한 유형의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래.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안전한 바이러스를 이용한 실험인 거야. 이 바이러스는 단순히 단지 믹스드 혼합이 된다. 이런 테스트 어떤 튜브에서 with patient blood, 환자의 피와 섞여요. 바이러스가 환자의 피와 섞인데 바이러스가 지금 환자의 피와 섞여가지고요. And 그래서 의사는 can easily 쉽게 detect reaction, 반응을 detect, 감지하다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테스트는 only 단지 take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린대요. 그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왜냐면 그 바이러스들이 단지 어택 어떤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만 공격하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가 위에 있는 안 좋은 거지. 여기 harmful 박테리아가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죠. 아래쪽에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네. 이제 자 올라가 볼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뭐라고 했냐면 항생제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항생제. 항생제는 뭐를 위한 거냐면 원래는 박테리아 치료제지. 박테리아. 근데 지금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지. 이게 문제지. 마이너스. 문제를 발견했어요. 자,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책을 찾는 거지. 해결책. 그럼 항생제 오남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테스트를 이제 개발 중에 있대. 하는 회사가.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를 이용한대요.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거래. 이렇게 하면 돼. 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해결책을 찾아갔단 말이야. 테스트 어떤 테스트하는 방법. 됐죠?